포근한 날씨에 곳곳에 봄꽃이 한창입니다. 이 벚꽃으로 유명한 경남 진해는 축제 취소에도 상춘객이 몰려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급기야 꽃 구경 추첨제를 동원한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해 여좌천 일대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벚꽃 터널을 중심으로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꽃이 활짝 펴서 따뜻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진해 벚꽃은 개화율이 80%에 이릅니다. 올해 군항제는 취소됐지만 진해 곳곳에 벚꽃 명소는 폐쇄하지 않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지자체가 수시로 방역을 한다지만 주민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또 이게 전파 위험도 있어서 많이 불안하기도 한데. 제주 전농로 왕벚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 윤중로 벚꽃길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추첨에 당첨된 3,5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99명, 12시 반부터 2시까지 99명. 이렇게 해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릉시와 하동구는 경포 벚꽃길과 하동 심리 벚꽃길을 무정차 드라이브 스루로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